네, 오늘 사실 뭐 어제 미국 증시가 뭐 많이 빠지지 않았고, 우리는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내일 정도에 이제 거리두기 완화 방안 발표가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시장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특히 그 주도주 대전환 리오프닝 수혜주에 주목하자는 얘기는 한 2주 정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내용들이라서 음식료와 뭐또 관련한 내수주들이 편입을 해서 계속 그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때 시장은 과거에 작년까지 잘 갔던 저희 언택트드 인터넷 관련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언택트드 관련 종목들이 이제 쇠퇴하고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오프라인 소비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그런 관련 종목들이 상승한다 이런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 변화 이것도 빅 트렌드이기 때문에 1년 정도는 갈수 있는 트렌드라서 관련 종목들 관심 투대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 예를 들면 여행 관련주는 지난 1월달 작년도에 이제 시세를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짧게 올라오면 매도의 기회로 삼고 바닥에서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는 내수 우량주들에 대한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할 종목들 중에서 뭐 어제 이제 화성산업이나 CJ 프레쉬에는 리뷰를 해드렸죠. 현재 수익이 이제 55% 나 있는데 아마 100%갈 거라고 봅니다. 수익률 100% 달성하리라고 보이고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제 파라다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라다이스를 제가 편입을 하고 나서 여러분 이게 슬금슬금 올라왔는데 벌써 이 16.9, 약17% 정도 수익이 나 있는 그런 상태고요. 보시면은 차트가 이제 막 돌아선 거라서 그냥 뭐 깔끔하게 최소 가는 자리를 보더라도 여기 지나는 자리가 19,000원 정도 언저리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무난하고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최소 목표치는 21,000원대까지는 뭐 묻지 않아도 가게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대략 한 4,000원 정도 저는 이렇게 가니까요. 앞으로도 대략 그한20% 오르니까 40%대 수익은 낼수 있을 종목이다. 수익 극대화 꼭 하시고 주도주를 이렇게 턴어라운드 자리에 잡았는데 우연이든 필연이든 여러분 계좌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목표치 분석을 통해서 수익 극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5시 무료 방송 진행할 때 소위 그이 리오프닝 관련주 내수주들의 목표치 분석과 관련된 말씀들을 드릴 테니까 5시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외에 어제 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오늘 급등하면서 클래시스 되겠습니다. 양선 그냥 크게 내면서 어제도 제법 올라서 그 제가 편입이 된 상태인데 급등하면서 오늘 9.6% 벌써 이틀 만에 하루 만에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이 지독하게 하락하면서 리오프닝으로 지난해 조금 가다가 지금 맞은 그런 상태에서 쌍바닥을 제대로 만들었어요. 월봉상으로 보면은 트렌드 저점 여기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리오프닝이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전고점은 충분히 볼 종목이다. 그러니까 한 25,000원 정도 보이는 거죠. 근데 이유는 뭐냐면 이 종목이 이제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이 종목 안 그래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영업이익률이 뭐50% 이렇게 나오는 종목이니까 대한민국의 영업이익률 50% 나오는 종목 거의 소위 다섯 손가락으로도 이 다섯 손가락 세 손가락 정도 안에 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 클래시스이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 꼭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전고점 정도 25,000원 레벨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그 편입할 종목 편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편입할 종목은 현재 가격이 18만 7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회사 이름은 바로 아모레퍼스픽입니다. 이 아모레퍼스픽의 지금 주봉상의 모습을 보면은 양선이 연속으로 다섯 개가 지금 나 있죠. 물론 여기 음선 하나가 있습니다만 바닥에서 돌 때는 아래꼬리 달린 음선도 소위 그 양선에 가깝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섯 개 연속 양선이라고 보시고 바닥에서 연속으로 다섯 개 연속 양선이 나는 자리는 여기
2000년도 초반에 IMF 그 코로나 내용 코로나로 인한 급락 이후에 저점치고 올라올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지수 급락 이후에 저점이 나왔던 여기 이 자리 정도에 최근 들어서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나왔던 그런 양선들의 흐름보다 훨씬 더 지금 양선이 좋아 보이는 것은 여기는 이제 멀티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는 거라서 좀 그 탄력이 좀 약하다고 보지만 지금은 내려갔다가 저점을 찍고 바로 그냥 V자로 축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없이 상승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언택트 관련 종목이 아니라 이제는 소위 컨택트 관련 종목들이라 그래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이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간다면 지난번에 찍었던 27만 원대에 있었던 고점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서 연말까지 관련 종목 이쪽 아모레퍼스픽과 같은 이런 화장품 주에도 이제 우량주가 있고 조금 부실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아모레퍼스픽을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종목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고요. 아모레퍼스픽이 뭐 화장품 만드는 거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종목은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면 실적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은요. 올해 예상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30% 정도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실적 예상치에 이미 그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팩터의 요인이 포함이 돼서 지금 실적 예상치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내년도 그러니까 2023년이 되겠죠. 리오프닝이 되고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면서 내년도에도 또 30% 정도 실적이 늘면서 올해 예상치는 전년도 3,400억 영업이 올해는 4,500억 내년에는 5,500억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이 정도라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아모레퍼스픽 화장품주의 대장주로서 물론 이제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가벼운 종목들이 더 멀리 가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 삼성전자 좋아하시고 또 LG화학 좋아하시고 또 삼성 SDI 좋아하시는 이렇게 금액이 크고 중기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도 크고 단단한 그런 실적 전망과 수급도 최근에 기관 연기금이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기 시작할 때는 같이 한번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연기금과 투신 이런 그 세력들과 함께 매수하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미크론이라는 게 오히려 우리 이청원 매니저님이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크리스마스 선물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얘기로 이제 봄이 오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이후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진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해서 재작년에 이제 소위 전기차라 이런 종목이 이제는 리오프닝 관련 종목 쪽에 주도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 종목들 높은 자리에 있는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또 이런 종목들 매도하시고 이 종목들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고요.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자료는 바로 아모레퍼스픽에 관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보시면 리오프닝 관련한 내용 뭐 지금 저뿐만 아니라 또 이청원 매니저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리오프닝 얘기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코로나19에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특히 소비 수요, 외출하고 싶은 수요, 외식하고 싶은 수요, 또 이제 꾸미고 싶은 수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뷰티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앞으로도 의류나 이런 쪽이 좋을 것이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가 지금 껑충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시면 지금 이제 곧 봄이 옵니다만은 봄처럼 화사한 이 색조 화장품들이 쭉 나와 있죠. 이 색조 화장품 하면 또 우리 클리오라는 종목을 포트에 편입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흐름이 트렌드로 가고 있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스픽의 중국 설화수 인기가 진행이 되면서 2분기 영업이익 반전될 것이다 이런 내용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뭐 실적이 이제 2분기부터 반전이 된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오르기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큰 트렌드 상으로 리오프닝이 되면서 코로나는 이제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이 되니까 사실은 완전히 이제 정상화됐을 때는 관련 종목들이 아마 고점에 있을 거예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이맘때가 되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막 이제 소위 그 규제라든지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풀리고 마스크 제한도 완화되는 분위기라서 지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별로 오른 게 없거든요. 뭐 전기차나 게임주나 인터넷주에 비하면 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사보는 그런 전략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제자료 가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리오프닝 관련주 좋게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편입도 이것저것 해놨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아모레퍼시픽 우리가 이제 그 과거의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은 네. 또 그 중국 쪽에서 네. 정말 그 글로벌 히트를 치면서 한때 그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우리나라 거부 2대까지 부자 2순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또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이 또 크게 껑충 뛰려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쪽도 네.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쪽 시장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저희하고 사정이 그렇게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이 아직은 이제 소위 봉쇄 위주의 어떤 방역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역시 트렌드는 트렌드이고요. 전 세계가 이제 소위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 소위 중증도가 낮은 그런 그 바이러스 감기 수준으로 전환이 돼 있는 것을 중국도 뭐 눈 뜨고 뻔히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국도 리오프닝이 되고 여행이 늘어나고 이러면 결국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올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기상으로 한두 달 늦어지거나 그럴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방역 정책도 전환되면서 그렇게 되면 아모레퍼시픽도 또 좋은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종목 1차 목표치는 20만 원, 2차 목표치 23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